등산, 캠핑, 낚시, 서바이벌 및 야외 모험 활동할 때 또는 대격변 이후 풀아웃 상황, 세계에서의 생존. 재앙에 닥쳐서 이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의 생존. 좀비가 출현했을 때의 생존. 이 모든 생존 상황 시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생존 도구. 올인원 도구 1번. 칼이죠. 나이프. 서바이벌 나이프 한 자루만 있어도 이제 어지간한 상황은 극복할 수 있다. 칼은 또 이제 남자의 이제 로망입니다. 칼에 대해서 초보 입문자용으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은 패스. 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요. 장비란 게또 그렇죠. 칼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접이식 포켓 나이프, 즉 전술용 칼한 개, 그리고 고정된 블레이드, 생존 나이프 한 개, 그리고 이제 서브로 만능툴 한 개가 있으면 완벽하다. 그런데 한국은 칼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도검 허가 소지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식 칼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15cm 이상인 칼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접이식 포켓 나이프나 이제 자동 펼침 장치가 있는 이제 잭크 나이프 같은 경우는 모두 6cm 이상 되는 칼들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2015년 9월에 노점상에서 이제 칼날 길이 9cm인 접이식 손칼 폴딩 나이프를 이제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범죄로는 이제 주방 칼이나 이제 둔기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범죄는. 그런데 15cm 칼이랑 6cm 칼은 불법이고 이제 주방 칼이나 이런 저기 사시미 칼은 이제 주방용품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글도나 도끼 같은 경우도 농기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불법이 아니다. 이 한국 도검법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넘쳐나는 그 불법 무기들을 관리하려고 미군정이 만들어 놓은 법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적용시키다 보니 지금의 이제 현실하고는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자면은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할때 필연적 고의냐 이제 미필적 고의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흉기로 이제 진짜 사람을 죽일 의도로 찌르는 경우에는 이제 필연적 고의로 이제 형량이 높게 나오지만 폭행하다가 이제 사망시킨 경우는 이제 미필적 고의다 하고 형량이 높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미필적 고의를 이용하는 게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칼로 이제 허벅지를 찌르는 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다시 칼 이야기를 하면요. 해외에서 구매한 칼도 5.8인치 이상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법은 법인이 지켜야겠죠? 칼살 때마다 경찰서 가셔서 소지 허가증을 받고 이제 세금을 내실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 나는 좀 자유롭게 칼을 소지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칼날이 15cm 이하, 그리고 접이식 나이프는 6cm 이하의 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이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예산. 값비싼 무딘 칼은 이제 사지 마라. 특히 중국산 칼. 옛날 속담에 무딘 칼이 날카로운 칼보다 사람을 더 많이
다치게 한다는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값비싼 칼은 야외에서 거친 활동을 할때 이제 버티지를 못합니다. 칼날이 부러지거나 이제 손잡이 해머 부분이 깨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칼이 저기 망가지는 경우에는 칼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이중으로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비싼 칼도 사지 마시라. 너무 비싼 칼을 사시면은 사용하기도 아깝고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칼을 한번 사시면 이제 오랫동안 쓰시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의 칼을 선택하는데 거친 작업을 하는 이제 적합한 칼은 이 두께가 3mm 이상과 이제 재질이 강도가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만 원에서 13만 원대에 사람들 평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이 정해졌죠? 예산이 정해졌으면은 이제 쇼핑을 해야겠죠? 두 번째 재질. 재질은 칼날이 이제 스테인리스 강인지 탄소 강인지. 스테인리스는 연마가 이렇게 갈건하는 게 어렵고 날 유지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녹이 슬지 않아서 이제 관리가 쉽다. 탄소광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가 용이하고 날 유지력이 좋고 강도가 뛰어나고 단단하지만 녹이 잘 쓰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탄소량이 높을수록 칼의 강도는 높다. 그럼 이제 쇼핑을 할때 칼날 쇼핑하면요, 이제 칼의 재질이 옆에 나와요. 그럼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440C, 무난한 수준의 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54CM, 440C보다 유지력이 좋고 이제 수제 메이커들이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빅 12C27, 이제 440 강제랑 이제 비슷한 스펙인데 좀 비쌉니다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440C나 154CM 아니면 샌드백 12C나 27 샌드백 강제 시리즈 쓰는 칼이면은 좋은 칼이다. 그리고 이제 탄소강은 1055 이제 콜드 스킬사의 이제 도검이나 도끼에 이제 주로 쓰이는 강제고요. 그리고 이제 1095 미국에서 이제 칼을 많이 만드는 이제 메이커들에서 많이 쓰는 강제입니다. 탄소광 1055나 1095 탄소광을 쓰는 칼은 좋은 칼이다. 자, 재질을 봤으니까 이제 칼의 형태를 봐야겠죠. 세 번째, 칼날과 이제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칼인지, 그러니까 칼날하고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걸 갖다가 이제 풀탱이라고 합니다. 일체된 손잡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딱 붙어갖고 이제 칼 손잡이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칼을 갖다가 이제 풀탱이라고 그러고요. 풀탱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주고 이제 튼튼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으나 일단은 이제 밸런스가 좀안 좋고 이제 좀 무겁고 좀 부식이 된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제품들도 이제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튼튼하기는 이제 풀탱이 이제 튼튼하다. 그리고 이런 샌드위치 풀탱 같은 경우는 미군 특수부대가 이제 전선을 자를 때요쇠 부분에 이제 손이 닿기 때문에 전기 쇼크가 온 적이 있어서 이제 이런 풀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히든탱 이런 샌드위치 풀탱을 갖다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 이제 외부에 보이지 않게 이제 손잡이를 만든 칼을 갖다가 이제 히든탱이라고 하고요. 뭐 풀탱, 히든탱 외에 이제 뭐 레테일탱 이제 쥐꼬리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프탱 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풀탱을 추천하기 때문에 다른 탱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튼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칼날이 민날인지 이제 톱날인지 선택을 해야겠죠. 동일 모델인데도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날이랑 칼날은 이제 뭐냐면요, 요칼 이거 같은 게 이제 민날이죠. 다 칼이니까요. 근데 남자분들 아시죠? 요 뒷부분에 이제 톱니 모양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칼날에 톱날 분이 없는 거는 이제 플레인 엣지. 동일 모델인데도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뭔가를 이제 썰어야 할 때, 이제 그물이나 로프를 이제 끊어야 할 상황이 많은 이제 스쿠버 다이버나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톱날이 있는 서레이션 칼이 이제 전술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레이션인 톱날 부분이 없는 이제 민날 칼은 대신에 힘을 줘서 깎을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불 피우기 전에 이제 나무 패더 스틱을 만들 때좀 유리하고요. 일단 민날 톱날 선택은 이제 본인의 이제 활동 범위에서 자기 취향대로 이제 유효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멀티 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멀티 툴은 이제 남극, 북극, 뭐 우주 왕복선, 등산, 캠핑 이제 극한상에서 이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로는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멀티툴 칼로 이제 기관지를 절제해서 이제 수술한 사례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9.11 테러 이후에 항공사에서 이제 소지품 제한으로 이제 기내에는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내 반입 물품 제한 강화의 이제 시발점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이제 소형 모델에 한해서는 이제 반입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뺏어갑니다. 열받죠? 뺏기지 않으려면은 이제 공항에 가져가지 마시라.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키체인으로 이제 멀티툴에 이제 레더맨 스쿼드 PS4 모델을 좀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회사를 한번 봐야겠죠? 고종 나이프, 이제 생존 나이프 회사는 케이바, 카바, 카바사의 이제 카바사가 이제 한별 4개, 블랙 BK2 모델 정도, 5.25인치 이 정도 칼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커뮬러스사 별 4개, 그리고 이제 SOG 전문 나이프 별 3개, 콜드 스틸 요 회사도 이제 한별 3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거보사 거별 3개. 그리고 이제 이런 접이식 포켓 나이프 및 이제 전술용 칼은 벤치메이드 사께 이제 별 5개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스파이더 코별 4개,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녹스도 이제 별 5개, 그리고 벅 나이프도 이제 별 3개, 케이스 나이프 별 4개,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리버 나이프도 이제 별 3개, 거보사 접이식 나이프도 이제 별 3개 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툴 회사는 유명하죠, 레더맨 별 5개, 그리고 이제 거보사 이제 멀티툴도 이제 별 3개,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녹스는 워낙 유명하고요. 이제 윙고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SOG 요 사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레더맨을 이제 고르죠. 그러면 이제 칼을 이제 쇼핑을 했다면은 기본적인 서바이벌 나이프 10가지 한 용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 불붙이기 중요하죠. 칼로 이제 불붙이는 도구를 이제 만들거나 파이어 스틸에 이제 칼을 끌어서 불을 붙이거나 칼집에 파이어 스틸이 붙어 있는 이제 모델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틴더죠. 이제 불 붙을 수 있게 이제 잘 만든 다음에 돌을 앞에 놓고 이제 칼을 쳐서 불꽃을 일으켜서 이제 불을 붙이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 실제로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 모든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지식들이 인터넷에서 봤을 때랑 실제로 나갔을 때랑은 천이하게 다르다. 장비들도 밖에 나가면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달대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단 및 슬라이딩. 당연하죠. 이제 나가서 이제 야채나 음식물들을 자를 때 또는 이제 나무가 땔감들을 자를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칼로 이제 땅 파기. 삽이 없다면 이제 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칼로 이제 땅을 막 쑤신 다음에 다진 다음에 흙을 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뿌리를 이제 캐거나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거나 이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또는 이제 땅에 구조 신호를 만들 때도 이제 칼을 사용을 합니다. 칼은 만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베토닝. 베토닝은 이제 칼로 이제 나무를 이제 쪼개는 기술입니다. 쪼갤 나무에다가 이제 칼을 대고 칼날을 대고 이제 다른 나무로 이제 나무를 칼날을 내리쳐서 이제 나무를 쪼개는 기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칼 자체가 이제 단단하고 고품질의 칼이 나무를 자르고 쪼개는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칼이 이제 저렴한 칼들은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부러져요, 칼날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기 방어. 제일 중요하죠. 집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야외 활동 시 본인의 이제 가족과 본인과 이제 가족을 지켜야 할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맹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공격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키고 보자. 여섯 번째, 응급처치. 이제 나이프로 이제 오등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고 나무를 절단을 해서 부목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때 이제 칼을 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대피소 구축할 때 톱이나 도끼 없이 이제 나무로 칼로 나무나 이제 기타 재료들을 이제 구해서 자르고 해서 이제 대피소를 이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칼로 이제 나무에서 이제 수액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겠죠. 이제 정글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줄기 같은 거탁 잘라가지고 막 물을 먹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줄기는 없고 이제 고로쇠 나무를 찾아서 이제 파내가지고 뭐 하는 방법. 근데 없어요. 나무에서 물 나오는 경우가.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 이제 나무들 송진 같은 거 이제 모아가지고 불을 붙일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사냥. 칼을 이제 나무에 연결해서 이제 창을 이제 만든다거나 이제 잡은 동물 가죽을 벗길 때, 고기를 나눌 때 또는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나무 앞을 갖다가 여러 갈래로 나눠서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사냥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손질할 때또 항상 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냥이 한국에서 칼로 사냥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아, 토끼다 하는 순간 이미 막 50m씩 뛰고 있어요. 고라니나 노루도 마찬가지고,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멧돼지도 하는 순간 탁 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올무고요. 근데 올무도 그 동네 사람이나 잡는 거지. 조난당해갖고 올무로 동물을 잡는다? 불가능합니다. 올무보다는 빨리 이제 물가를 찾아서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이제 고무줄을 이용해서 새총으로 이제 새를 노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쯤에 엽사가 멧돼지를 추적하다가 대나무밭 들어가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나무밭은 이제 인간에게 이제 불리한 지형이니 이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멧돼지가 개랑 사냥꾼한테 이제 쫓길 때 대나무밭으로 유인했을 겁니다. 왜냐면 대나무밭까지 빽빽한데 들어가면은 개들도 이제 집단 싸움이 안 되고 각개격파가 되고 사람 같은 경우도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총을 이렇게 파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빽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생동물 이제 멧돼지 같은 거 이렇게 교활한 놈들은 그쪽으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사냥은 특히 한국같이 험한 지형에서는 사냥은 이제 개가 하는 것이지. 개가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몰아놓으면은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 개 없이 사람만으로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오리나 이런 애들도 사람한테 거리를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곁눈질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총 사거리가 딱 되면 그냥 날아가요. 총 사거리가 안 되면은 놀아요 또. 그 정도로 야생동물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만만한 거는 이제 강가에 이제 물고기들이 그나마 만만하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는 드라이버 대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없을 때는 이제 칼을 드라이버 대용으로 이게 조심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구조 신용 보낼 때 칼을 갖다가 이제 빛에 반사시켜갖고 반짝반짝반짝하게 해갖고 이제 구조대에게 이제 위치 파악을 하도록 한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한이 정도가 이제 칼을 쓰는 한 10가지 방법이 있고요. 방법은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칼은 가급적이면은 칼은 칼답게 써야지 칼을 갖다가 이제 도끼식으로 쓰면은 칼이 파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시미를 이 비싼 사시미 칼로 이제 멧돼지를 발골한다고 썼다가 이렇게 탁 칼날 부러지고 날다 부러져서 이렇게 날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이제 다 망가지고 해갖고 아유 비싼 칼인데 다 저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칼은 칼답게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쓰시라. 그럼 이제 칼을 갖다가 사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칼을 쓸때 항상 쓰는 방향으로 본인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막안 된다고 이러다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본인의 허벅지나 이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르고자 하는 나무가 있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내 신체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든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르고자 하는 나무가 있다면은 이제 칼날을 대고 다른 나무 내리쳐가지고 나무를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날로 이제 강한 파워로 이제 나무를 깎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무를 왼손으로 잡고 몸의 측면 골반에다가 대고 칼을 잡고 이제 나무를 왼손에 잡고 골반에다 대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에서 쫙쫙 이렇게 펼치면서 깎으면은 이제 강한 파워로 이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파워로 이제 깎는 것 말고 이제 자르기는 칼날이 이제 손등 쪽으로 이렇게 딱 오게 이렇게 파지를 한 상태에서요. 양팔을 가슴에다 딱 붙이는 상태에서 가슴팍에 모았다가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다듬기, 강한 파워로 다듬기는 팔을 이제 딱 파지를 한 상태에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딱 왼손으로 쥐고 딱 자를 때 이제 왼손 오른손으로 한번더 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파워가 이제 50% 정도 이제 늘어납니다. 오른손으로 누를 때 마사지 할 때도 이렇게 주물러주면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누를 때도 오른손으로 딱 누르고
이쪽 왼손으로 이렇게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지압을 할 때도 이렇게 지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는 세지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다듬을 때는 딱 이렇게 앉잖아요. 이제 앉으면 이제 팔꿈치를 무릎에다가 이렇게 딱 대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다듬어야지 이제 안전하고 이제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무를 자르는 거 말고 이제 쪼갤 때도 칼날을 대고 이제 다른 나무로 이제 네를 쳐가지고 나무를 이제 쪼갭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갠 다음에 페더스틱을 만들어야죠. 페더스틱은 이제 나무를 칼로 이렇게 깃털 모양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불이 잘 붙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페더스틱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와 캠핑 나가면 이런 거좀 캠핑에서는 이제 도구가 많으니까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제 서바이벌식에서는 이제 뭐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때도 뭐 허벅지 위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허벅지 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측면 몸에서 이제 바깥에서 측면에서 골반에도 대고 이제 측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끼도 많이 쓰잖아요. 도끼를 사용할 때 잘라야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내 발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발이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내리칠 때너내 발을 내 발등을 찍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발등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되고 뒤에 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뒷사람 머리를 다쳐갖고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가 깨져가지고 한 아홉 바늘이가 저 머리를 꿰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도끼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쓰시다 보면은 도끼랑 이제 자루랑 느슨해져서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 이제 또 사용 전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런 이제 냉병기를 사용하실 때는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가 이제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전에 유의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알아서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남자분들은 이 정도 이제 얘기하시면 다 알아요. 아이고야, 만세야. 고생했어. 출연료 줘야지. 이 칼은 생존 도구 중에서 또 이제 1번이기 때문에 필수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강아지가 말티즈인데 16살이에요. 16살인데 지금 애지중지 기르고 있습니다. 암컷. 요즘 나이가 먹어서 지방종도 생기고 좀 몸이 좀안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우 건강한 편입니다. 아유, 잘 먹는다. 아유, 고생했어. 아빠 옆에서 유튜브 출연하느라 고생했어. 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없어 터줄게.